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스코 경영연구원의 박재범입니다. 저는 오늘 인터배터리 2024 행사장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께서 관심이 많으신 코스코 그룹관을 찾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2차전지 소재 풀 밸류체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2차전지 소재 각 사업별로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각 사업별로 설치되어 있는 모형을 살펴보면서 이제 사업별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튬입니다. 보시는 앞에 있는 게 이제 광석 리튬이 되겠는데요. 서호주에 있는 이제 광산, 이게 필바라 미네랄즈가 소유한 광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코스코 홀딩스에서 지분을 투자를 해서 오프테이크로 슈퍼듀미를 가져오는데요. 채광된 리튬 원광을 정광 과정을 거쳐서 보시는 것처럼 배로 한국에 있는 광양 코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으로 운송을 해와서 수산화 리튬을 생산을 하게 됩니다. 예, 염수 리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모형이 아르헨티나 염수 리튬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아르헨티나 사업장은 해발 4,000m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기압이 낮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고온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염수가 잘 증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하에 있는 염수를 끌어올려서 지상에서 폰드를 만들어서 여기서 증발하고 농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해발 4,000m 고지대에 있는 상공정에서 불순물을 추출하는 공정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공정을 거치게 되면 1단계 상공정에 부산물로 인산리튬이 생산이 되고 2단계 공정에서는 탄산리튬이 생산이 됩니다. 상공정을 마치면 이 트럭킹을 통해서 트럭으로 운송을 해서 1200m 쌀타에 있는 화공정에서 수산화 리튬 제품을 생산을 하게 됩니다. 올해는 코스코 홀딩스가 리튬을 생산하는 원년입니다. 그야말로 이제 기념비적인 한 해가 될 텐데요. 광양에 있는 코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에서 광석 리튬을 종합 준공을 해서 상반기에 양산을 본격적으로 할 것이고요. 그리고 코스코 아르헨티나에서 염수 리튬을 상반기 6월 정도에 준공을 해서 염수 리튬을 생산을 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북미에 있는 캐나다 그리고 미국 쪽에서 GL이라든지 클레이, 폐 유전 같은 곳에서 리튬을 생산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코스코가 개발하고 있는 직접 리튬 추출 기술을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니켈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니켈의 광종이 황화강 그리고 산화강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산화강은 또 리모나이트 그리고 사프로라이트 두 가지 광종으로 구분이 됩니다. 리모나이트를 재련을 해서 니켈 중간재인 니켈 매트를 생산을 하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는 건식 재련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사프로라이트는 습식 재련 공정을 통해서 중간재인 MHP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니켈 매트, 니켈 MHP 이 두 가지 중간재를 정련 과정을 거쳐서 황산 니켈을 만들게 됩니다. 이 황산 니켈이 배터리용 니켈로 사용되는 클래스 1 니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코스코 그룹사인 코스코 퓨처엠이 하고 있는 양극재 사업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셨던 니켈 원료 그리고 다른 원료들을 이제 배합을 해서 전구체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리튬과 소성을 거쳐서 양극재를 만들게 되는데 지금 주력으로 하고 있는 제품은 하이니켈 양극재가 되겠습니다. 저희 주력 제품은 니켈이 86% 들어가는 NCM86 단결정 제품이 되겠고요. 그리고 NCA 그리고 LFP까지 다양한 양극재 제품을 대응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코스코 퓨처엠에서 하고 있는 음극재 사업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음극재는 이제 공급망에서 K배터리의 가장 약한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코스코 퓨처엠에서 다양한 제품을 통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흑연 원광을 저희가 중국 외 지역에서 다양하게 소싱을 해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탄자니아 그리고 호주에서 흑연 원광인 인상 흑연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국내에 있는 세종 공장에서 천연 흑연을 만들고요. 그리고 포항에서 인조흑연 공장을 만들어서 저희가 인조흑연을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음극재 중에 실리콘 음극재는 지금 연구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리사이클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사이클링은 크게 배터리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공정 스크랩에서 원료를 확보하는 방법이 있고 폐 배터리에서 원료를 추출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폐 배터리에서 원료를 추출하는 방법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 전기차와 폐 배터리에서 이렇게 파쇄품이 나오게 되고 또 최종적인 상공정의 최종 제품으로 블랙 파우더가 나오게 되는데요. 코스코에서는 유럽의 폴란드에 있는 PLSC에서 이 블랙 파우더를 생산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상공정이 되겠고요. 그리고 유럽에서 생산한 상공정 중간 제품을 광양에 있는 코스코 HI 클린메탈로 가져와서 화공정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화공정은 침출, 용매 추출,
결정화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니켈, 코발트, 망간, 배터리용 제품에 적합한 황산 니켈, 황산 코발트, 황산 망간을 만들게 되고 결정화 과정을 한 번 더 거쳐서 최종적으로 탄산 리튬 제품을 생산을 합니다. 네, 다음으로 차세대 배터리 소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지금 리튬이온 배터리가 차세대 배터리인 전고체 배터리로 바뀌게 되면 액체 상태의 전해액이 고체 전해질로 바뀌게 됩니다. 코스코에서는 고체 전해질로 황화물계, 그리고 산화물계 두 가지 제품을 지금 양산을 하고 있습니다. 황화물계가 좀 주력 제품이 되겠고요. 이미 코스코 JK 솔리드 솔루션에서 이 두 가지 제품을 양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이 이제 리튬 메탈 음극이 되겠습니다. 리튬 메탈 음극제는 지금 현재 흑연계 중심의 음극제가 실리콘계를 거쳐서 궁극적으로는 전고체 전지로 바뀌게 되면 리튬 메탈로 음극이 바뀌게 되는데요. 코스코에서는 철광 공정의 장점을 살려서 극박 광폭, 그러니까 폭은 넓고 두께는 얇은 그런 리튬 메탈을 제조하는 공정 기술을 지금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튬 메탈 음극제를 경제성이 있게 양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기차 그리고 배터리에 코스코에서 만드는 철강 제품이 또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동 모터가 되겠습니다. 구동 모터는 전기차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 중에 한 가지인데요. 코스코에서는 하이퍼 에노 라고 랭현 제품을 가지고 전기 강판을 만들어서 그 중에 한 가지 제품인 하이퍼 에노를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코스코에서 생산하는 이 하이퍼 에노라는 제품은 다양한 자동차 회사에 공급이 되고 있고요. 이 하이퍼 에노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10개 미만의 기업들이 하이퍼 에노라는 구동 모터 코어 제품을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말씀드릴 제품은 배터리 셀에 들어가는 케이스 소재가 되겠습니다. 그 제품이 바로 포셀 이라고 하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 포셀이라는 제품은 원통형 배터리의 케이스에 해당되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예, 배터리 셀에 들어가는 원통형 배터리 셀에 들어가는 케이스 제품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포스코에서는 배터리 팩에 들어가는 강제 케이스 강제 또한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는 멀티 머티리얼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철광 그리고 알루미늄을 섞어서 배터리 팩에 해당되는 구조제 제품을 만드는데 이 저희가 만들고 있는 이 제품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제품보다 무게는 10% 정도 가벼우면서도 성능은 20% 정도 더 좋은 그런 배터리 팩 강제가 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인터배터리 2024 코스코 그룹 관에서 코스코 그룹이 하고 있는 2차전지 원료 그리고 소재 사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